악취, 쓰레기, 벌레.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곳은 저장강박 증세를 보이는 누군가의 집입니다. 국민일보는 저장강박 증세를 보이는 한 사람의 집을 이른 아침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선 취재진은 처음 보는 광경에 선뜻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바퀴벌레가 벽 사이사이로 기어다녔고 낯설고 불쾌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갑자기 몸 여기저기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취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전혀 없는데 여기서 생활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은 관리 대상자인 서 씨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서 씨는 청각장애인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서 씨는 분가 후 2017년부터 저장강박 증세를 보였습니다. 산책하면서 집 앞 재활용 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와 집에 보관했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악취와 벌레는 심해졌고 이웃의 민원 역시 많아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과 불화 이후 저장강박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물건을 빼내며 집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당사자의 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드론 같은 것도 이런 거 안 쓰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아이고, 애기로 돌아갔어요. 애기로. 추석 때는 애기로 돌아갔어요. 밥은 어디서 주는 건데? 그런 게 우리 사이는 여기서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아이들이 어째 보니 좀 심해졌어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계속 그냥 쌓여. 내가 왔다가니까 지금 2년이 이렇게 막 지났어요. 어머님 요새는 좀 자주 모르셔. 아이, 나를 반대인 게 뭐다. 이 자꾸 무엇을 뭐 갖다 주면은 여기다 밖에서 받아서 그냥 모양식 밖에서 뭐 이런 걸 왜 버린 것을 주다느냐고. 서 씨는 저장강박 증상이 심해지며 어머니 박 씨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서 씨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동주민센터는 노원구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 씨는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노원구청의 저장장애 가구 개선 사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다 가리냐. 다 어떻게 가리냐. 전문가는 저장강박증에 대해 외로움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게 왜 문제냐? 내 물건 내가 안 버리는데 누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이게 무슨 병이냐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억지로 병원에 오더라도 그걸 잘 고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얼마나 이런 쓸모없는 물건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 분석적인, 심리적인 뿌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를 위해 서울 노원 남부 지역 자활센터에 인부들이 투입됐습니다. 17평 남짓한 공간을 치우기 위해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부들은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눈사부로 퍼올려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실 틈 없이 담았습니다. 원래 근데 다른 데도 이 정도 되나요? 근데? 아이, 근데 아까 이 약과. 아이, 그래요? 아주 약과. 아... 그렇게 100리터 크기 마대자루 70여 개가 배출됐습니다. 1분에 한 개 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은 그간 불만을 토로하듯 한 마디씩 건넸습니다. 더운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까? 아침에라도 밝게 내셔야지. 주민들한테까지 지금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니까 이게
주변이 많이 또 약이 돼가지고 또 알게 된 케이스도 있고 청소한다는 거에 그거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저희 구청 또 민간 기관들께 협력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저장 강박증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2주에 한 달 정도 입원을 시키고 집을 싹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퇴원을 시키면 환자분들이 다시 모으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원 과정에서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고 소거를 하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단기적인 노출 치료, 소거 치료를 하는 인지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한테 새로운 병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습득하게 지금 합니다. 저장 강박증은 강박증의 한 종류예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거나 엘리트 이런 집단에서 많이 생겼어요. 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저장 강박증은 인구의 3%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비교적 뭐 학력은 높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된 이런 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아니면 뭐 외곽에 사는 좀 이론적으로 사회적, 대인관계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짐들이 다 빠지고 쓰레기로 빼곡하던 집은 벌레들만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치워놓은 쓰레기 수거와 방역까지 마친 후 노원구청의 청소 지원은 끝나지만 서 씨는 앞으로 1년간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